그거보다도 정말 이 인물은 꼭 알아야 됩니다. 들어보셨어요? 김향안이라고? 김향안. 네.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? 네. 네.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솔직히 안 붙이셔도 된다니까. 아, 무슨... 여기다가 물어보지 않았는데. 아, 그래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혹시 물어보신 줄 알고. 김한기가 우리나라의 미술계의 거장이 되기까지 이분의 이 사랑과 믿음과 이 조력이 없었다면 과연 김한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? 그치. 동감하시죠? 그럼요. 네. 그치. 김한기 선생님의 주옥 같은 작품들은 거의 사랑을 기반으로 돼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네.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더욱더 그림을 좀 빨리 훔치고 싶다는 막 생각이 더 안달이 나셨군요. 예. 네. 자, 그의 수많은 역대급 대작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온 두 작품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두 작품을 공개합니다. 아, 자, 이 웅장한 사이즈 보세요. 이 사이즈. 예. 자, 아내와의 완전한 사랑이 담긴 성북동집. 그리고 인생에 대한 완전한 사랑, 우주. 두 개 다 화풍이 너무 다르다. 그러니까. 그죠? 네, 진짜 다르죠. 맞아요, 맞아요. 두 그림 미술랭 별점을 매겼다면 몇 점? 세 개 만점에? 아, 당연히 둘 다 최고 만점이죠.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드릴 수 있다면 만점을 다 드리고 싶어요. 세 개 다. 아니 근데 당연히 뭐 만점을 주지만 개인의 만족도로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좀 점수를. 지금 현재 점수는 집 쪽으로 조금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집 쪽으로. 네. 우주 2.8 정도. 2.8.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우주 더 넓게는 더 뭐 큰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집도 하나의 저는 우주라고 생각을 그렇죠.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뭔가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네. 그 우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집이 조금 더. 지금은